물론 그 배우자가 저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네. 대통령이라는 그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경기도지사였을 때 한 경기도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배모 씨 지시를 받고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 SBS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배 씨가 당사자에겐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른 비서가 처방받은 약을 집으로 배달하고 음식 배달 같은 허드렛 일까지 도맡았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돼 5급 공무원 배모 씨 지시를 받으며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욕물 맡아 있었단 A 씨 주장에 배 씨는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좌시하지 않겠단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배 씨가 SBS 보도 시점을 전후해 A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 씨는 그제 SBS 보도 직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A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가 어제 배 씨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고 이를 받은 배 씨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시골이에요? 네. 그래 언제 올라와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바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갖고요. A 씨가 거부하자 배 씨는 두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 때문에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제가 다 잘못한 일이고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인 백모 씨도 오늘 오전 A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 씨는 SBS에 배 씨 등이 자신에게 연락을 해오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